네, 안녕하세요. 펌포인트 조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파이게임을 이용한 게임 개발 중에서 전번에 저희가 이제 점수판을 만들었는데 문제가 좀 있었죠. 이렇게 다가오면은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증가를 했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충돌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요 G를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기는 거. 한마디로 이게 옮길 G인데 랜덤 값으로 이제 G들이 이렇게 G가 이렇게 발생을 하도록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게임을 만들지 뭐 저거 계속 고민을 해보셔야겠지만은 우선은 보통 이제 뭐 총알 같은 것도 그래요. 슈팅 게임에서 총알이 뭐가 이제 코끼리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바나나 같은 것을 뭐 나중에 좀 만들 건데 바나나를 이제 먹게 되면은 요 바나나가 이제 없어진다거나 아무튼 요 액션에서 한번 찍음과 동시에 그 충돌이 발생하는 거죠. 충돌이 발생하는 것과 동시에 얘가 어떤 액션들을 이제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G하고 충돌이 발생하는 동시에 G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랜덤 값으로 이제 G의 위치를 이제 변화를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구현하기 전에 저희가 하나 더 이제 불러와야겠죠. 랜덤을 쓰기 위해서는 랜덤이라고 하는 이제 모듈을 하나 불러올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파이썬 제거 기초 강의를 들으시면 랜덤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제가 링크까지 한번 걸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것을 만약 혹시나 모르신 분들은 보시고 좀 다시 코딩을 실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코딩은 저번에 했던 거와 똑같아요. 저번에 했던 거와 똑같은데 이 충돌하는 부분이 발생을 했을 때 바로 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코끼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G하고 충돌이 발생을 했을 때 마이너스 1로 되는 것은 똑같아요. 스코어 라이브가 마이너스 1로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마우스를 바꿔야겠죠. 그래서 마우스 위치 정보를 랜덤으로 생성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랜드 인트라고 하는 함수는 우리가 지정한 그 인트형에서 이게 우리가 지정한 숫자 범위 안에서 인트형으로 얘가 랜덤이 발생을 해요. 한마디로 X 좌표, 요 G의 X 좌표를 무작위로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무조건 발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넓이 기준으로 한마디로 윈도우 값이죠. 윈도우 값의 위드 값까지만 설정을 하는데 또 여기까지 설정을 해주면은 저희가 창이 이제 G가 갑자기 또 혹시나 너무나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겠죠. 너무나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경우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화면 안에서 조금 그래도 넉넉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마이너스 50 정도를 좀 주도록 할게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그 다음에 Y 값도 똑같죠. 이 Y 값도 랜덤으로 우리가 랜드 인 이렇게 할 건데 요것도 똑같이 0에서 근데 요거는 윈도우즈 헤이트죠. 윈도우즈 헤이트 값을 해서 요것도 한 마이너스 50 정도로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주면은 이제 G가 충돌이 됐을 때요 X 좌표하고 Y 좌표가 바뀌니까 어딘가 있는데 이제 요 사이가 조금 이제 좀 떨어졌다는 소리겠죠. 요 사이 떨어져가지고 저희가 여기 위죠. 위에서 이제 떨어진 거죠. Y 값은요. 계속 이렇게 사이를 좀 떨어뜨려서 이제 랜덤 값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사이에서 이제 위치가 이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네, 좀 보도록 하면은 우선은 요거는 해결됐을 겁니다. 우리가 아까는 코끼리가 충돌이 됐을 때 얘가 그 프레임에 대해서 확 올라갔죠. 아, 확 내려갔죠. 마이너스로 이제 60프레임으로 설정을 해놨으니까요. 근데 요거는 이제 G가 딱 튕겼을 때 차고차고 G가 이제 피하듯이 하는데 충돌이 발생한 거예요. 예, 충돌이 딱 발생한 것과 동시에 G가 다른 데로 옮겨진다. 아니 뭐 슈팅 게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적들이 막 내려오다가 총알이 맞으면은 적들이 없어지는 걸로 해서 스코어나 아니면은 이제 뭐 내가 이 총알 뭐 적들을 맞았다. 예, 코끼리가 맞았다. 그러면 이제 없어지는 형태로 이벤트를 이제 발생을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게임은 여러분들 뭐 슈팅 게임이나 아무튼 여러 가지들을 만들게 될 건데, 그거를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또 하나가 조금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제 요게 5번 이상 충돌이 되면은 얘가 죽어야 하는데 마이너스 1로 바뀌었죠. 요것도 좀 해결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요 스코어도 우리가 게임 오버라고 하는 걸로 바꿔주려고 한 겁니다.
이때는 이제 어렵지 않겠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충돌이 다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다가 저희가 요것을 표시를 했는데, 우리가 조건문을 또 붙여줘야겠죠. 그래서 조건문이 if, 그 다음에 score, 그 다음에 live가 0보다 클 때에는, 0보다 클 때는 그대로 요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내려가는 거죠. 감소되는 거죠. 감소되는 걸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else, if, f문 else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것을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해서 요 부분이 저희가 이제 게임 오버로 바뀌어야겠죠. 게임 오버. 그래서 게임 오버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게임 오버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대링이 되는가.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4, 5, 게임 오버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액션은 뭐 쥐하고 코끼리만 아직은 있지만은 그래도 뭔가 좀 게임 다운에 아직은 게임 다워지지 않을 거, 게임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좀 이렇게 추가를 할 거예요. 너무나 한 번에 다 추가를 해가지고 영상에다 집어넣으면은 제 아들이 좀 따라하기 힘들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 또 기능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것을 이제 쥐가 가만히 있지 않고 쥐가 이제 움직이는 상태로 만들고 이제 코끼리가 이제 피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좀 만들도록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끼리가 좋아하는 뭐 바나나 그게 좋아하더라고요. 코끼리가요, 상당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중간에 넣어가지고 좀 뭔가 게임다운 걸로 좀 이렇게 같이 그림들이 많이 움직이는 이런 액션들을 추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